아, 되게 정치 있다. 자. 안녕. 강아지가 분명 얘기 못 하는 거 알면서. 하지 마. 카메라 돌면 왜 안녕 그래? 그런 거 자기야. 이런 거 자기적인 거 하지 마. 강아지가 얘기 못한 거 분명히 알면서 안녕 왜 했어, 자기야? 그냥 해보고 싶었어. 자기적인 거 하지 마, 자기야. 그런 거 하지 마. 안 할게요. 요즘은 그렇게 웃기는 시대가 아니야. 네. 부딪히지 마요. 설마, 설마. 나 좀 몰랐어. 와서 저번 주에도 아니 저번 주에도 자기야 갑자기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적으로 자기적인 거 하지 마. 이 계단 닦고 있는 거 제일 버려서 그냥 패스 패스. 뭐요? 올라가시게요? 아, 이거 올라가야죠. 아, 올라가야 돼. 아, 이제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 좀 유도 이렇게 힘이 들지 했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아, 왜요? 자꾸 뭘 여기다 넣지 마세요. 지금 진미채 아기포 이걸 다 여기다가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아기포 이거. 이거 자기야, 자기 가서 오늘 맥주 한 잔 하라고. 맥주 한 잔인데 너무 무거워요. 아니 그리고 유재석 치약을 왜 여기다가 자꾸 왜 유재석 치약을 저한테 드세요? 그럼 어디다 넣어요? 제 가방이 없는데. 아 그럼 이거 알았어요. 내 주머니에. 아니 어디다 든다고요? 주머니 넣어보세요. 넣어보세요. 아이고 주머니 충분히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녹화하면 되죠 뭐 이렇게. 아 그럼 이렇게 하시죠 뭐. 죄송합니다. 아 그럼 내가 메고 다닐게요. 어 그러실래요? 내가 메고 다닐게요. 아 그럼 바꿔 드릴까요? 아 근데 캐릭터 없어지잖아. 근데 무슨 캐릭터죠 제가? 짐꾼 캐릭터. 풀어보침 너. 아 풀어보침 너. 아 그 캐릭터. 아, 그럼 이게 없어져요. 또 캐릭터가. 좋습니다. 그럼 또 한번 저 이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죠. 여기 또 올라오면 이제 남산으로 이제 길이 쭉 이어져 있으니까. 저 운동을 하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체력이. 그래요? 네. 많이 지쳐 보이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막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진짜요? 네. 와다다다다하면서 딱 내 저 위까지 뛰어 올라가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합니다. 아 진짜요? 그냥 올라가서 와다다다 그냥... 한번 해볼래요? 네 와다다다. 자 준비 시작. 전혀 자 와다다다 자, 저 자 어때요? 진짜 와 여기서 똥 나올 것 같다고요? 몇 번 실수 뻔했어요 진짜. 와다다다 이 부분에서 거기서 이 부분에서 와다다가 어우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거 한번 화제되면 진짜 좋은데 와다다다 하고 여기서 집에 가고 내가 남은 거 촬영하고 이러면 좋은데 근데 이제 집에 가는 이유가 똥 때문에 저희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셨어 뭐? 야 너 엉덩이로 웃기지 말라는 건 결국엔 그거 내용물을 꺼내냐 자기야 지금 우리 동시간 때 경쟁 프로들이 너무 이게 예? 잘 나가는 프로들이란 말이에요 귀신을 똥으로 썬더기 귀신을 똥으로 물리쳐요 제가 한번 하지 야, 한번 하지. 아, 야, 예를 들어서 형이 원하시는 건 이거네요. 그래서 와라라. 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저 그거면 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가라는 거. 그렇게 해. 이게 아쉬운 거야. 이게. 진짜 한번 안 되겠다 싶을 때 신호 주세요 저한테. 자기는 내가 보기에 큰 스타는 힘들 것 같아. 큰 스타는 힘들 것 같아. 이런 거 대형 사고 한번 쳐줘야지. 자기야. 이게 좋은 기회였는데. 아. 다음부터 참지 마. 알았지? 다음부터 그런 실수하지 마. 야, 근데 그건 끝인데. 더 이상 웃길 게 없는데, 그거 하면. 아니, 그거 한번 웃기고 또 한 몇 달 쉬어야지. 생활비 좀 도와주실 거예요? 아, 당연하지. 며칠 동안? 오케이. 작은 오피스텔 하나 마련해줄게. 정말. 지금 아파트에서는 좀 창피해서 살 수 없으니까. 아, 안 돼요. 이사 가야 됩니다, 잠깐.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 형님. 그때 가서. 아, 근데 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뷰가 기가 막히겠네요, 여기랑. 당연한 얘기 좀 하죠. 아니. 그 당연하죠. 그거 네, 뷰가 아 이게 모래 사장이 걷기가 쉽지가 않네요, 진짜. 그 당연한 얘기 좋아하죠. 당연한 얘기. 9시인데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당연한 얘기. 9시인데 1시간 지나니까 10시 됐네요. 당연한 얘기. 부산에 오니까 사투리를 쓰시네. 당연한 얘기. 괜찮은데요? 당연한 얘기 맞죠? 자기 아까 당연한 얘기 좀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 제발 좀 당연한 얘기 좀 그만해, 당연해. 솔직한 얘기. 네. 포도를 따먹으신 그 도둑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좀 보시고. 우리 포도 따먹은 도둑님은 배 안 아파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얼른은 따가지 마십시오. 동네 사람 나눠먹게. 예. 아이고 저기 어떤 도둑놈인지. 도둑님. 네. 도둑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시네요. 포도 주인께서도 그 포도 한 송이를 못 먹었는데. 도둑님 이거를... 포도 말고 제 마음을 훔쳐가세요. 이렇게.
여기를 못 가지고. 차라리 도둑님 집에. 아니 나 시, 우리 신랑이 있는데 훔쳐가 뭐 어쩌? 훔쳐가 뭐 어쩌? 아니 제 마음을. 우리 영광이 멋지라고. 죄송합니다. 아, 저는 이 동네에 좀 자주 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우리 그 조샘님은 얘기 듣기로는 네. 핫하다는데 일부러 좀 많이 찾아다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아닙니까? 저는 좀 핫플레이스가 있으면은 좀 핫하게 제가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내가 핫해져야겠다. 제가 핫한 데를 간다고 내가 네. 핫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스스로 핫하리라. 내 스스로 핫해지라. 내가 핫하다면 내 발걸음 그곳이 핫플레이스다. 네. 저와 뗄래야 뗄 수 없죠. 이곳에서 광고 촬영도 좀 많이 했고요. 예. 아이고 이거 봐봐요. 개미가 이거 봐봐. 아침부터 일하는 거 봐. 이거 뭐 들고 가. 예? 뭐 들고 가잖아. 야 진짜다 이거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개미도. 어? 자기야. 저는 안 합니까? 저도 열심히 해요 형. 너는 다른 거보다 자기야 날이 네. 너무 좋다. 날이 너무 따뜻하네요. 코트를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잠깐 아픔 좀 들고 가겠습니다. 같이 안 가세요? 예. 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아,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조세. 예. 아까 커피를 너무 마셔서.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세요, 저 두고. 자, 그럼 저희는 한번 길을 떠나. 아, 저 같이 가야지, 같이 가. 자, 그럼 저희는 한번 길을 떠나. 아, 저 같이 가야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지나간 것은. 아, 네.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제가 면을 엄청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면을 잘 소화를 못 시켜서 토크도 좋아하는데 토크를 잘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글 쓰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기를 쓰고 있어요. 나는 오늘 유퀴즈를 촬영했다. 날씨가 추웠다. 하지만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거보다는 좀 표현이 풍부하던데. 네. 예. 저는 사실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아, 저희가 좀 시작을 우리 노잼 도시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아무리 재미로 하시지만 저희는 유잼으로 만들겠다는데 그건 솔직히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사실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네. 그러니까 대유잼은 아니었어요. 네. 아 그런 건 있었어요. 이게 예. 뭔가 얘기를 건넸을 때 네. 이게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네. 조금 사실은, 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예. 근데 왜냐면 천천히 마음을 보여주는데 한번 마음을 보여주면 끝없이 보여. 끝없이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매력이에요. 대전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품어주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독여주는. 네. 예. 어떻게 보면 마음의 힐링을 얻고 가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저는 네. 대전 네. 우리 할머니의 낡은 보석함인 것 같아요. 열었는데 보석이 너무 가득해요. 나를 위해 숨겨두었다. 이제야 나에게 보여줄 그럼 손주가 그 할머니의 보석을 네. 꺼내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보고 오 대단한데? 오 대단해. 우리 할머니는 네. 부자였어. 야 대단한데? 대전은 부자다. 부자다. 예. 마음은 부자. 부자다. 예, 대전은 예, 부자다. 마음은 부자다. 이런 분위기예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만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세호 형도 왔어요. 네, 네. 예, 예. 세호 형도 왔어요. 뭐야. 아니, 난 이 프로를 하면서 나만큼 소외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와, 아, 괜찮아요. 저는 뭐, 내가 챙겨줘요. 일단은 조금 이제 프로스로 가고. 예, 예.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저한테는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저 두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보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뭐 또 두 분을 추천해서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니고. 야, 네가 그럴 급이 아니야. 너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진짜. 야, 이제 형이 오라고 해서 가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런 시대가 아니야. 속 시원해. 속 시원해. 수많은 캐스팅 중에 여기 선택하고 온 거야. 형, 어제는 저한테 전화 오셔서 네. 야, 형이 좀 힘 실었으니까. 힘 실었대. 형이 힘좀 실었어. 그래서 차에서 전화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내일 그 녹화 오는 거 너무 좋고 한데 형이 힘 좀 썼어. 그래서 아 형 감사합니다. 아, 50만 줘. 아니 우리가 내가 이번에 힘을 실어서. 야 이거 얘기해. 와. 아니 왜 내가 옷을 깎고 오라고 하고 얘기해. 이거는 사실 그 굳이 예. 카메라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보통 게스트는 그냥 제작진이 알아서 계속 섭외를 해요. 네. 근데 두 분은 본부장님까지 컨펌을 받았어. 아, 미리 가시죠. 아,
이거 진짜. 잘못하면 야 진짜 안 좋아.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안 좋아. 나한테 최고의 연예인이야. 근데 너무 좋아. 아마 우리가 오늘 녹화하면서 되게 웃길 거예요. 뭐 왜요? 근데 왜? 시청률은 좀 떨어질 거예요. 왜? 아니 그 있어요. 왜? 시청률은 좀 떨어질 거예요. 왜? 아니 그 있어요.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아니 우리가 나 좀 나가면 올라 시청률이. 그러니까 나가. 나가면 올라. 아 그리고 너 후회하지 마시고. 나가면 올라. 아 쉽지 않네. 진짜. 아 지금 두 분 다. 아 근데 잠깐만. 자기가 차는 제일 좋은 시계. 아 예 그렇습니다. 지희 씨였어 제가. 아니 오늘 두 분 다 왜 이렇게 꾸미고 오신 거야? 석진이 형 오늘 진짜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바지 구찌 입고 온 거 너무 웃기지 않아? 아니 진짜 완전 진짜 스타 스타 스티커! 아니 스티커 아니에요 스티커? 이게... 스티커 아니에요? 스티커라니 너 왜 그러니? 저 한번 떼봐요. 아 떼봐요. 형 근데 이거 동복이에요 이거. 아 진짜 동복이에요 이거. 아 진짜 이거 안에 그거 안에 기모가 있어. 야 잠깐만. 몰라. 야 안에 기모가 있어. 그 안에 기모. 아니. 야 시청자들은 몰라. 안에 기모가 있어. 야 시청자들은 몰라. 아니 이 형. 이 형 진짜 요즘 제정신 아니네. 원래 패션엔 계절이 없어. 그렇지 않니? 아 근데 저기 두 분 인사를 안 했네. 그래도 좀 오늘 저 게스트니까 한번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상당히 아우! 아우! 그만해요. 아, 이제 시간이 없어. 시즌 센스 통해서 아우!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우! 세우세요! 저 세 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귀여워! 캘리포니아. 그냥 돗자리 깔고 누워서 하늘 보면서 그늘에서 야, 근데 저, 정말 좀 섭섭한 게 뮤즈가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알고 있는 뮤즈랑 너무 다르니까.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오빠. 오늘 진짜 역대 게스트 나온 중에 뮤즈가 제일 많이 없다. 질문이 없어요. 뮤즈야, 그냥 궁금한 게 진심으로, 없어. 진심으로 아무리 안 궁금해도 나랑 석진이 형한테 질문 딱 두 개씩만 해줘. 그냥 진짜. 오늘 가기 전에 두 개씩만 해, 뮤즈야. 진짜. 아, 그러면 세 오빠한테 지금 하나 할까 봐요. 오케이. 언제 가실 거예요? 클로징 인사드리고 끝나고 철민 PD랑 좀 더 한 5분 정도 이야기 더 나누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 아 우리 미주, 아 우리 미주가 잘해요. 내가 한편으로 흐뭇하다 우리. 미주야. 이야 너무 맛있어. 뭐지 이거? 아니 저기 유. 유가 너무 과한 것 같아. 이 정도는 아닌데. 저도 원래 음식 먹을 때 과해요, 평소에도. 오, 근데 맛있어, 맛있어. 안 먹었잖아. 아니, 아니 안 먹고 지금. 한 입 먹었어요. 아, 나 정말. 잠깐만, 이거. 내가 먹어보고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야! 와! 너무 맛있어! 이거 내가 먹어보고 진짜! 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인절미 빙수 같아! 인절미 빙수! 너무 고소한 맛인데? 어쩜 이래? 쫀득쫀득? 개인적으로 그 함초소금을 좀 넣으니까 단짠의 밸런스가 참 좋네! 넣어서 먹어보게! 근데 난 사실 팥 없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야 이게 팥 없으면 그 팥빙 콩국수 아니야! 근데 개인적으로 팥은 안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헷갈려요! 음식이 너무 투머치잖아. 콩에 또 콩을 넣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인 것 같아요? 팥의 질감이 여기서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어떡하니? 한 그냥 넘어가야지. 아, 이렇게 얼렁뚱땅 하세요, 방송은 오빠. 우리는 자주 해봤으니까 세호가 정신 바짝 차려라. 네네네. 자, 공포 하모니카. 하! 추워. 좋아. 잘하네. 뭐? 모가지가 꺾일 것 같아. 모가지. 꺾일 것 같아. 네가 내 모가지를 꺾었어? 네가 내 모가지를 꺾었어? 네가 내 모가지를 꺾었어?
맹구야? 아니 아니. 네가 내 모가지. 네 연기한다 여기. 네가 내 모가지를 꺾어? 어디를 보고 가? 가. 3, 2, 2. 카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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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카스린! 아니 왜? 나도 이혼해야겠는데. 이번 거 청춘 로맨스. 아, 청춘 로맨스. 아, 이거 딱 전문이죠 우리가. 딱 좋아요. 아 이런 거 재밌는데. 감사합니다. 청포도 알 청.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청춘은 알 지금. 잘도 잘도. 3, 2, 3, 2, 1. 포장지, 포장지. 포기하지 마, 장조림 지금부터야. 포장지, 포장지. 포기하지 마, 장조림 지금부터야. 청바지가 뭐야? 저거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 아 너무 웃긴다. 포기하지 마. 장조림은 지금부터야. 그리고 차가워서 그런지 이 양파나 이런 식감이 아삭아삭하니 너무 맛있네요. 원래 양파는 아삭아삭하잖아요. 뜨거우면 약간 양파가 좀 이겁니다. 면이 엄청 탱탱하다. 면이 너무 탱글탱글해. 면이 시원하고 맛이 탱글탱글하고 새콤하고 약간 근데 좀 새콤해. 어 진짜요? 우리 쫄면 먹을 때 그 약간의 새콤함 있지 않았어요? 짜장면 맛이야. 그러니까 쫄면 맛은 아니고. 근데 짜장면 맛이야. 아니 짜장면 맛인데 쫄면 먹을 때 그 새콤함 있잖아요. 아니야 쫄면 맛은 아니야. 쫄면 맛은 아니야. 근데 약간 지금 짜장 맛이 아니고. 아니야. 약간 중국집 냉면 맛이야. 플러스. 짜장 맛! 쫄면! 새우가 얘기하는 쫄면의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형이 약간의 새콤함이. 전혀, 전혀. 오케이, 오케이. 거기 내 폼이지. 너무 맛있는데? 야, 맛있다. 맛있다, 이거. 뭐야? 짜장 묻었어. 오빠! 짜장이 묻었어. 근데 왜 이렇게 느리게 닦아줘요? 마치 카메라만 잡으라고 기다리는 듯이? 야, 맛있다. 맛있다, 이거. 잡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아니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야 너 어떻게 지냈어? 뭐야? 형 냄새가 나더라니까. 누나 뭐야? 태준아 이리 와. 태준이 운동 많이 했네. 미주 안 돌아오잖아. 아 정말. 야 이미주가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하네. 미주야 왜 당황스러워? 미주야 이리 와. 저 너무 소름 돋는 게 제가 식센을 꿈을 꿨어요. 근데 지각을 한 거예요. 지각을 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세호 오빠가 앉아가지고 얼른 와 이러는 거예요. 예지방이었네. 진짜 꿈에서. 아 진짜? 형 미주 꿈에 나오는 남자네요. 와. 그래서 좋았어? 그래서 좋았어? 아니 좋지 않았어요. 아니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 아 설마했네. 아 좋지 않았어? 진짜요. 근데 네. 제가 미주도 뭐 친하고 세호도 친하잖아요. 둘인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요만큼 없었지. 아니 아니. 와 저거 거짓말한다. 마치 좋아하잖아요. 마치 좋아하잖아요. 제가 당신을? 네. 금시초문인데. 미주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네. 어 그래요? 어 세호가 자기 길을 좋아하지. 뭐 천천히 얘기해 보죠 뭐. 천천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오프닝을 그렇게 길게 하시고는 뭐 저희한테 그리고 태준이 왔으니까. 맞습니다. 태준 씨. 네. 태진아. 태진아. 결혼했어? 결혼해서 왔습니다. 몰랐어요? 네. 박신혜 씨랑 결혼. 아 신혜. 아 맞다. 그렇죠 그렇죠. 깜빡. 네. 너무 떨려요. 아,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유부의 길로 신혜가 맞구나. 네. 국민 역적이 되었습니다. 국민 나 빼고 네. 나 빼고 다 가는구나. 그리고 태주 씨는 뭐 어떠한 홍보 목적 없이 그냥 나온 거라고요? 네 맞아요. 죄송한데 진행은 하지 말아줘. 진행은 아니라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
정보, 정보 전달.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 정보 전달. 안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얼마 안 가. 홍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은 순수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테레비 나오고 싶어가지고. 테레비 나오고 싶어가지고. 테레비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 발음 좋다 테레비.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테레비. 저 비주얼로 테레비라고 얘기하니까. 태준 씨에 이어서 우리 네. 또 조세호 씨가 오랜만에. 예. 네. 근데 그 죄송한데 섭외가 누구한테 받고 오신 건지 좀. 아 뭐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하지 않았어. 아 뭐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하지 않았어. 상식적으로 그냥 왔겠어요. 아니 제가 불쑥 현장으로 뭐 오신 건 아닌지. 뭐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또 네. 역시나 이분께 좀. 상당히 좀 기분이 왜요 왜요 나쁜데 왜요? 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했죠. 사실은 형이 좀 알게 됐어. 너가 그렇지. 오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내일 너랑 녹화할 기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형 저 철민이한테 할 얘기가 없는데 그냥 철민이가 이해할 거야. 내가 알아서 네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그래서 태준 하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 굳이 전화까지 해가지고 생각하다가 왔습니다.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래도 저희가 친하거든요. 또 그래도 저희가 친하거든요. 또 친하다고? 뭐 와이프랑도 뭐 인연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당분간은 저 신혜 씨하고도 친하더라도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친한데 왜 전화를 하면 안 되죠? 아니 상식적으로 하지 마. 신분이 있는데 전화를 하지 마. 형 미주한테도 전화 가끔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요? 예. 네. 아 저는 미주 씨한테. 아 저는 미주 씨한테. 아 저는 미주 씨한테. 합류 주세요. 합류 주세요. 너무 진행이 빠른 거 아니에요? 저희 교량도 있는데. 됐어요. 아, 할 얘기가 있는데. 태준이 결혼했고. 그러니까요. 신혼생활 잘하고. 지금 오프닝 너무 길었어. 오빠 이거 러닝맨 아니에요? 아니 가방 돌려. 아니 이거 러닝맨 가방 입고 왔어. 아니 근데 이거 뭐 갖고 와 러닝맨 거를. 아 받은 거. 러닝맨 가방. 아 가방 쓰라고 준 거를. 아니 없어서 그래 가방이. 근데 이름까지는 왜? 너 이거 그렇잖아도 보필이가 찾더라고. 초성 릴레이 게임입니다. 아 재밌겠다. 초성 릴레이. 아 들어보지도 않고 뭐 재밌겠다. 아 저 진짜 먹어보지도 않고 나 맛있다. 아니 진짜 자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누가 봐도 최고의 제작진이 만든 게임이면 재밌지 않을까요? 저 드시면 해서 초성 게임. 아 그래서 예전에 저 새우가 그거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 먹어보지도 않고 국물 뜨고 아 맛있다. 최악이야 최악. 아니 형이 어때 국물 좀 떠봐야겠다. 어 너무 시원한데요? 같이 또 형도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미주 웃고 있네. 미주 웃고 있네. 너도 모르게 점점 스며들고 있다. 근데 둘이 어울린다.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 자, 계속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할 건 장르 초성 릴레이인데요. 네. 공포, 미음 등 시작! 모두 잘 들어. 만두를 먹으면서 문득 떠오를 거야. 먹다! 와, 어렵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왜 게임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 갑니다. 그치.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야, 이거 쉽다! 처음 나가신다. 자, 미주부터. 오케이. 상해비가 마무리 좋아. 화이팅! 자, 화이팅! 이번 장르 청춘 로맨스. 오! 네, 제일 좋아하는 장르. 아, 청춘 로맨스. 이런 걸 우릴 주지. 초성 디글리얼. 시작! 달려가서 너한테 고백하고 싶었어. 너한테 고백하고 싶었어. 그래서 사랑을 도루하고 싶었어. 도루하고 싶었어? 도루하고 싶었어. 도루하고 싶었어? 도루하고 싶었어? 이상한데? 도루하고 싶었어. 아,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난리. 미안해, 내가 좀 잘못 생각했어. 분위기 오르고 있는데 그걸 분위기를 확 또. 아, 다시 올리면 되죠, 형님? 아,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잠시만, 잘못 봤어. 갑니다. 장르, 멜로. 멜로. 초성, 이영이 형. 시작. 멜로. 유영 씨,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어우, 좋다. 유영 씨. 보고 싶었어요. 어우 좋다. 아잉. 아 뭐야.
아 이거 아니, 진짜 아이 뭐야 진짜 아니 유영 씨 보고 싶어서 멜로 아니 멜로가 아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진짜 아 그리고 조금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미주가 그거를 딱 디벨로 미주가 마지막에 딱 만들어놓은 거 아 이 오빠 나보다 한국말 더 못해 미안해요 준비 시작 이영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너와 만나고 싶어 안전한 곳에서 괜찮다 안전한 왔어, 곳에서 왔어. 기대돼 안전한 왔어, 곳에서 왔어. 기대돼 그렇지 욕조에 누워 욕조에 누워 욕조에 누워 안전하지 옷 좀 벗을게요 옷 좀 벗을게요 옷 좀 벗을게요 섹시해 옷 좀 벗을게요 옷 좀 벗을게요 섹시해 섹시해 옷 좀 사극이죠? 자 저부터 저부터 시작 사극 시작 일로 오너라 뭐 하고 있느냐 저기 이리 오너라예요 일로 오너라 일로 오너라 일로 일로 만들어 이리 오너라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할게요 그럼 이로 와도 돼요 이로 와도 예 이로 와도 되면 이로 와도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야구 얘기 예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초성 바꿨어요 아 네네 사극. 감사해요 시작 치사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느냐 감히 차사에게 내 이놈! 추석에 네 애를 낳았다! 추석에 네 애를 낳았다! 아, 추석에 좋은데! 추석에! 우리는 얘가 정점을 찍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추석에! 망짱이라고 해요! 추석에 네 망짱이라고 해요! 사극! 사극! 사극 손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의, 가방에! 저의 가방에 속옷이 있사옵니다. 지금 갖고 올까요? 가자, 가자. 안 입고 왔어. 전하, 금방이라도 갖다 드릴 수 있사옵니다. 거봐, 한 방에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느냐? 거봐, 한 방에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느냐? 거봐. 거봐, 거봐, 거봐. 거봐, 다시 시작. 아, 이제 감정이에요. 감정. 각방을 쓰다가 이렇게 같은 방을 쓰고. 뭐 각방은 아까 없었잖아. 왜 만들어? 거봐라. 자기야 왜 만들어? 거봐라. 아, 그게 뭐야? 미안합니다. 제가 왕이. 제가 잘 어울리지 못했네요. 거봐라. 미안합니다. 아, 어렵다. 여기 그러면 서스펜스 사극. 서스펜스가 뭐야? 서스펜스를 잘 몰라요. 스릴러 사극. 추리 깨게 좀 되죠? 서스펜스. 처음 듣네. 자, 갑니다. 누구부터? 추리. 시작. 히어 시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항상 내가 듣던 그 소리가 아니잖아. 뭐지? 좋다. 오, 잘한다. 항상 내가 듣던 그 소리가 아니잖아. 뭐지? 좋다. 오, 잘한다. 회사인가? 회사에서 들린 저 사람 뭐지? 왜 토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왜 토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이거를 좀 야 미지야 이걸 살려줘야 된다 봐봐 지금 그리고 콧물이 진짜 왜 토피를 흘리는 거야? 콧물이 진짜 나왔다 아니 콧물이 진짜 나왔다 아니 콧물이 진짜 나왔잖아 토피 오빠 일부러 찍은 거야 아니 찍은 게 아니고 콧물이 진짜 같이 나왔다니까 아 나도 일부러 했어요 왜 토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아 뜨거워 왜 아, 아깝다.